안녕하세요. 캐나다 샌입니다. 이번에는 캐나다의 건국일 캐나다데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데이는 이게 인접한 나라인 미국의 4th of July, 즉 인디펜던스 데이와 같은 개념으로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독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캐나다는 이제 캐나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캐나다라는 나라를 만들고 여기서 한번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성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날을 골라서 이날을 건국일로 잡은 거예요. 왜 7월 1일이 좋은 날인가 하면은 캐나다가 북반구고 북쪽에 가까워서 추운 겨울, 춥고 긴 겨울을 갖고 있는 반면에 7월 달은 정말 날씨가 좋거든요. 6, 7, 8, 9, 추수감사절까지. 그러니까 땡스기빙이 10월 달에 있는데 캐나다는 10월 달에 있습니다. 미국은 11월 달에 있거든요. 땡스기빙. 미국 더 남쪽이니까. 그 기간 중에 가장 좋은 날씨를 보여주는 때가 바로 7월 달입니다. 7월 1일. 평균이도 가장 높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을 골라서 캐나다의 건국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equivalent,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의 국경일은 한국으로 치면은 8월 15일 광복절이 될수 있는데 독립기념은 아니니까 뭐 한국도 요즘에 건국일이 언제인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그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날은 캐나다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분위기에서 재밌게 하루를 보내는데 지역별로 많은 행사가 열립니다. 제가 처음 살았던 도시는 인구 3만의 아주 소도시인데 여기서도 이날만큼은 시 전체가 아주 재밌는 날을 보냅니다. 퍼레이드도 하고요.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뭐 각종 관공서 차량, 경찰, 소방서 이런 차량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역의 미인대회에 선발된 사람도 나오고 뭐각그 여러 가지 재밌는 사람들이 퍼레이드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그 불꽃놀이, fireworks가 있고요. 이게 이제 당연히 이게 수도인 오타와에서는 제일 크게 성대하게 열립니다. 특히 재작년에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맞이하여서 오타와에서 엄청 큰 행사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때 가서 봤던 이제 그 팰리아먼트 빌딩 전체에 그 이제 조명을 와서 조명쇼를 하는 그런 것도 봤는데 아주 볼만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 영상 뒤에 조금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캐나다 데이를 이제 즐기는 문화가 되는데 이때가 또 하면은 캐나다의 가장 핫한 휴가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그 휴가 홀리데이는 보통 이렇게 날짜가 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렇게 보통 5월 같으면 5월의 셋째 주 월요일 아니면 뭐 2월 같으면 2월의 둘째 주 월요일 뭐 패밀리 데이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캐나다 같은 이제 특별하게 날짜 정해진 거 말고는 심지어 땡스기빙 데이도 October의 두 번째 주 월요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휴를 만들게 돼 있죠, 연휴가. 그래서 뭐 그런 날들은 자연스럽게 연휴가 됩니다. 그렇지만 캐나다 데이는 그렇진 않은데 대신에 7월 1일이 들어가 있는 주를 보통 다 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캐나다가 미국이랑 문화를 공유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캐나다 7월 1일이죠. 뭐 이쪽에 며칠만 잘 빼면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휴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캐나다가 이제 어느 나라의 뭐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그런 게 아니라서 또 이제 기본적으로 건국 자체가 미국이랑 달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고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뺏고 약탈하는 개념에서 그게 이제 지노사이드라 그러죠. 인종학살 뭐 이런 행위가 일어났었는데 캐나다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캐나다는 날씨가 워낙 안 좋아서 살기 힘드니까 이제 원주민들 그러니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누이시라고 부르고 우리가 흔히 에스키모인이라고 알고 있는 이제 북쪽에 사시는 분들 그쪽 사람들하고도 이제 교류가 좋았고요. 그렇지만 캐나다도 뭐 흑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초기에
그러니까 1900년대 초기, 18세기,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 네. 그럴 때 이제 인디안 거주 지역의 아이들을 강제로 그 기숙사 학교죠. 보딩 스쿨에 넣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전통을 뭐 교육을 받거나 그런 기회를 뺏고 이제 그 서구적인 그 가치나 그런 이제 사상을 주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캐나다 총리가 최근에 크게 이제 사과한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뭐 그런 흑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캐나다 건국 이념이나 캐나다에 와서 이제 정착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한번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의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급진적인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진보된 되게 앞서 나간 개념을 실험을 사회적인 실험을 한 적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기초소득제 같은 경우에도 이미 70년대에 캐나다 매니토바에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완해서 지금도 온타리오 같은 해밀턴 지역에서 기초소득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어떤 이제 영향이 있는지 실험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랄지 미국과 다르게 이제 그 의료보험이 국가 차원에서 그 헬스케어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서 뭐 너무너무 이제 그 아프게 되면 뭐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 다쳤으면 두 개 다쳤는데 한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뭐 그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죠.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캐나다는 대신에 기다리는 시간은 되게 길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불리한 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캐나다 국민 대부분은 캐나다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집니다. Very proud of Canadian이죠. Canadian.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론토 랩처스가 NBA 그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이죠. 거기에서 이제 우승을 하는 바람에 캐나다가 이제 그 사실 농구의 종주국으로서 체면도 한번 차렸고 그리고 월드 시리즈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뭐 우승한 적이 있지만 그 월드 시리즈까지 가서 막 되게 그 이슈가 된 적이 있지만 배스킷볼로서는 아마 처음으로 이번에 토론토 랩터스가 이겨서 아주 막 신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캐나다 데이는 아주 볼거리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지난 이때까지 경험하면서 캐나다 데이가 되면은 이게 국가나 이제 기관에서 지역 기관에서 주관으로 하는 그런 행사도 있지만 로컬에서 그러니까 이웃끼리 모여서 캐나다 데이를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저희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서 동네 파티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그 캐나다 데이를 기념하는 뭐 그런 모임도 있는데 그런 파티 장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캐나다 데이처럼 이제 한국도 뭐 대한 독립 하여튼 이렇게 건국을 기념하고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해피 캐나다 데이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해피 캐나다 데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 캐나다 센이었습니다. Parlement voit une fin tragique. Oh, wow. Is that how you say it?
the pages of these five books. Ces cinq livres nous feront traverser toute une épopée. People from far and near chose to call the true north.